빨간 전 단추 능력은 능력 쓰고 판자를 넣으면 그 판자가 부서지고 능력을 켰을 때 그 한 명을 때리잖아. 그럼 나머지 애들의 위치가 다 보여요. 두근두근 하면서. 그런 원리예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색적이 쉽지. 그래서 아까 이 세팅 했는데 상대가 그 스피드 X는 한국인이 나보고 ESP핵이라고 했을 때 그 멍청한 소리라고 했잖아, 내가. 바보 같은 소리라고 했잖아. 왜냐면은 ESP핵이면은 런구를 할 이유가 없지. 빨간 단추 런구를. 그쵸? 능력 자체가 거의 반 ESP인데.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바보 같은 소리라고 했지. 빨간 단추에 광대공포증 거주 적용되는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쓰지 마세요. 아이고 힘들겠구만. 가자! 판자 오지게 깰구만. 이 맵이 모든 맵 중에 판자 제일 많아요. ESP면은 스피릿 하는 게 제일 세지. 여기서 일로 온 거네. 근데 멀면은 일단은 킵하고요. 따라가서 능력을 쓰는 걸로. 어차피 한 번이 안 된다면 여기서 능력 쓰면 되겠죠? 안 내릴 거예요. 내리면 땡큐지. 나중에 저 지랄 맞은 판자인데. 이걸 왜 내려? 여기 막혀있지 않나? 나쁘지 않아. 뒤로 가는 척 한번 페이크. 갇혔어. 입구 막고 있어. 뭐야? 타나토 4스택이니까 부상당한 사람 한 명당 발정의 속도 5% 저하, 총 20% 저하. 이픽 치료했네. 이건 게임 끝났어요. 이 세팅 상대로 치료를 한다? 그러면 뭐 지겠다는 얘기예요. 헤드하드 들고 걸고. 프레치 안 썼으면 다음 구점을 충분히 갔지. 그니까 전체적으로 숙련도가 좀 낮은 친구들인 것 같아. 프레치는 쓰고 싶은데 그 쓴 다음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 자, 능력 한 대. 죽었죠? 아, 고급 치료였네요. 때렸어야 되네. 그래서 오랜만에 본 친구들은 치료를 해놨을 가능성이 있어서 좀 패놔야 돼. 너 또 발정이 돌렸지? 내림 죽어. 내림 죽어. 실수. 하지만 내렸으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다. 스피린 6개 구독 감사합니다. 길이 하나잖아. 안 보고도 따라갈 수 있다고.
발전기 지금 켜집니다. 지금 쩌끝 발전기가 이제 켜질 때가 됐어요. 아, 치료했네. 치료했으면은 빨리 가면 맞겠다. 타나토가 짜증나가지고 자꾸 치료하는데 치료하면 안 돼. 발전기도 안 돌리고 안 돌아가고 아무것도 안 돼. 여기도 막았네. 애들 다 죽어간다. 까꿍. 사타나토 이렇게 부상시키기가 쉽기 때문에 어? 그렇게 쉽게 하는게 아니야. 옆에 치료소리 들리지만 한턴 냅둘게요. 칼찌 빠지라고. 가만있으면은 지가 알아서 와요. 그쵸? 대하듯 빠지고 가만히 있는 것도 심리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반대쪽으로 돌아온다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상대가 뒤로 돌아서 돌아올 때 딱 마주치는 거야 나랑. 어? 하는 거지. 그래서 저런 짧은 구간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조차 심리전이 될 수 있다. 밑으로 내려보내면은 다시 올라오는데 존나 귀찮거든요. 저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치료 포기했죠.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제가 막걸리거든요. 3픽인가 쟤? 아무튼 자 이제 묵혀놓은거 수확하러 가자. 아 이건 좀 빡센데. 쳐야 되는구나. 그럼 빨리 잡았어도 되겠다. 이거 떨어질 때 능력서 이게 평타 치고 떨어지면 좋아요. 해. 일로 와. 빠세. 척. 반갈죽. 대체 안 되시면 좀 기다리세요. 서버가 터졌나 보지 뭐. 다시 팽미니 쪽으로 괴롭히러. 팽미니 저기 포기했네. 여기 얘는 아까 99% 치료를 한 전적이 있어서 뭐야. 내 갔지? 여기로 왔네. 잡자. 때려보든가. 딴 데 가는 척 하면서 부숴주고. 방금도 이제 그냥 쭉 뛰가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 예측하는 살구 너무 섹시해. 오 떨어진다. 오 그래서 대단 싹 빼고 내리게 만든 다음에 반대쪽으로 돌아서 이거 부수는 척을 해주고 여기서 컷. 이렇게 부수는 척이 낚였죠. 떨어지면 귀찮거든요. 귀찮게 만들어주고 업고 걸고 남상치고. 형민이가 돌리는 거 해도 되는데 여기가 되게 돌리기 까다로울 거야. 내가 한번 올 때마다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동선 낭비가 되니까 이거를 좀 마이너스 시켜주고. 저 끝에밖에 없는데? 좋았죠 이것도. 빨리빨리 나가야지 심장 소리 들리자마자. 쏙! 좀 살리고요. 5, 4, 3, 2, 1, 뿅! 바로. 이게 생체 ESP지. 님들도 1만 시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 밥만 먹고 이걸 하니까
상대방 살리는 타이밍을 다 아는 거야. 꺼져. 아주 얄미울 거야. 아주 귀찮을 거야. 뭐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게임이 이기겠네요. 보리보리 싸라는데 보리에 잡아버리기. 꼬우면 니가 술래하든가. 아 직쳐야 되는데. 아 됐어. 경기적으로 퍼펙트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2만원 버렸네. 15,000원 버렸네. 재밌었으면 됐어. 기본금이 2만원이셔서 벌어주신 분이. 이렇게 하면 참 세 보이는데 말이지. 근데 잘하는 생존자들이 만만하게 안 죽어줘가지고 한 명 잡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명 잡을 때마다 1발전기 내지 2발전기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래서 게임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보통 그래요. 여러분들 실력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빨리빨리 잡아버리니까 타나토 때문에 발전기 느려지고 깜상치고 동선 낭비시키고 치료하게 만들고 이런 것까지 다 합쳐져가지고 안 되는 거고,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발전기 치료를 안 하고 발전기 올인을 때려버리면서 부상 상태에서 치료 안 했는데 한 대만 때리면 죽는 상태에서도 이제 한 어그로당 발전기 한 개 내지 두 개씩 빼니까 내가 어그로 한 세 번 내지 네 번 하면 게임이 끝나요. 그래서 그냥 구조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각이 나옵니다. 네. 좀 그래서 생존자들이 실수하지 않는 한 런구를 잘하는 사람 다인큐는 올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었습니다. GG.